오늘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그 병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이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슨 뭐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더니 막 지붕이 뜯기더니 거기서 이제 그 들 것에 중풍병자가 지금 이제 달아내려지고 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뭐 막 비명 소리도 들렸을 거고 뭐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 왜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나 보니까 이제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데 그 사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집 지붕이 우리 같은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이게 평평한 평면이고요. 그리고 뭐 허술한 그런 나무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붕을 뚫는 게 뭐 아주 좀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니까 그 방법을 택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는 엄청난 그 방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 사에게 큰 지장을 끼치는 방해꾼이 돼버렸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붕 뚫은 네 사람은 그 지난주 살펴본 그 나병 환자 못지않게 예수님 사역을 크게 방해한 그런 짓을 한 결과를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런 행동은 그 몰상식한 짓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네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쳐주시는 이유를 딱 이렇게 지정해서 설명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고쳐주셨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냥 우리가 뭐 이해하지 한번 오죽하면 저랬겠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주만에 다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딱 어디다 초점을 두고 싶은가 하면 왜 그 네 사람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나,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행동한 사람을 칭찬하시나,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왜 이들을 칭찬하시는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칭찬에는요 이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그 이상한 행동의 동기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긍휼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새삼 깨닫고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나빠 보여도 그 중심이 어떠한가. 우리 부모들이 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 야속했던 그런 기억이 한두 건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매를 들고 야단을 치셨다.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억에 평생 아마 남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그게 인간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다소 오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떠한가, 무슨 의도를 이렇게 했는가, 겉으로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의도가 나쁘면 예수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하시는 분이거든.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자들에 대한 긍휼하심. 게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당신도 긍휼하시지만 이런 긍휼이 많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팔복이라고 예수님이 정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는 한 몇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긍휼이 있는 건가? 이 주님의 자비로움이 내게 있는 건가? 관용이 내게 있는 건가? 오늘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이 사회는 지금 긍휼이라고는 눈 씻고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과 악플과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지붕 뜯는 이상한 짓을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요, 그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뢰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신뢰 중에 첫 번째 신뢰가 뭡니까? 이들이 확신한 게 뭡니까? 이 몸을 못 가누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어떻게든 막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뭐 긴가민가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네 사람이 확신했던 또 한 가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해도 이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고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다 할 때 저는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처증 환자 정세를 갖고 있습니다. 막 어지간하면 의심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막 책 한 줄 읽다가도 막. 그래서 이 교회란 곳은 정말 이런 신뢰를 얻는 곳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 여러분이 막 교구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랬는데 막 바빠가지고 뭐 시간을 좀 못 낸다 그러면 바로 또 오해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참 내가 한 가지 우리 교구 목사님에 믿는데 이분은 시간 남아 도는데 이렇게 말할 분이 절대 아니다. 진짜 바쁘신가 보다. 그게 신뢰 아닙니까? 교회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 지붕 뜯은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정답 똑똑하게 말해서 칭찬 들은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중풍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머리로서만 작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붕을 뚫는 결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요 그 이 칭찬받은 네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저는 삼각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메라 같은 거 놓을 때 보면은 다리 세 개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부실해도 넘어지거든요. 이 삼각다리예요. 첫 번째 다리가 뭡니까?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하는 믿음. 이 삼각다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용어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3 플러스 1 교훈. 나 요새 할인마트를 너무 자주 가, 심부름을 자주 가가지고 이거 사면 플러스 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 세 가지 삼각대리,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 둘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셋째 행동하는 믿음, 각자 각자가 이것으로 쌓여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풍병자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원이에요. 결정적인 플러스 원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런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행동하는 믿음, 삼각다리를 가진 믿음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이제 나 지붕 뚫고 이 사람 내리겠다고 메고 갔으면요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에요.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치된 마음을 가진 네 사람이 서로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3 플러스 1인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오늘 한국교회는 1-1이에요 너무너무 충만한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많은 이 사람하고 나누면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맨날 1-1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남았다 하더라도 혼자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6절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다 아시잖아요. 맨날 허구한 날 당파로 나누어져가지고 나는 예수파니 나는 바울파니 이런 짓이나 하고 싸움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는 주시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3 플러스 1 교훈을 앞으로 하리마트에 가실 때마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만은 안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1.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모임인 그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참여할 것을 내가 강하게 제가 오늘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혼자서 죽어가는 그 연약한 자들 못 살립니다. 교회는 연합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이거든요. 코로나19가 딱 터지고요, 바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뭐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영성 일기 같은 거예요. 그 일기 같은 내용을 제게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락방 형제들이 보고 싶어 몇 주 전에 계획했던 다락방 번개 모임이 오늘인데, 이제 이게 그 3월 달에 쓴 거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그 방학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그 순원들끼리 한번 번개 모임 가지 자기 치킨집에서 갖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배경으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락방 형제들이 보고 싶어 몇 주 전에 계획했던 다락방 번개 모임이 오늘인데, 분당 지역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오늘 번개 모임을 취소했다. 모이기로 한 장소가 우리 교인이 하시는 치킨집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 예약을 취소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하자고 권면했다. 모든 수녀님들에게는 권면을 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원래 번개 모임 장소였던 치킨집에 직접 가서 치킨을 여러 마리씩 사서 각자 집에서 식구들과 저녁을 치킨으로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감동이에요. 그 후에 한 순원분 제안으로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총 남자 7분이 참여하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50분 넘게 함께 나누었다. 와우! 점점.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너무 감사했다. 화질도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전달되어 너무나 신기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매주 목요일 8시 우린 이 방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기로 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다락방 번개 모임을 취소하고 참 힘들었는데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버텨서 이겨낼게요. 우리 순원들을 보고 나니 참 좋다, 행복하다. 2020년 3월 19일 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세요. 나는 이제 요거 코로나 끝나면 얼굴 대면할 때 다락방 나갈 거야. 그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이 내 사람의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줄 때거든요.
뭐 화면이고 우리 그 브라보 시니어 65세 이상 그 형님 누나들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은 영상 다락방을 못 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하신대요. 전화로 7번 8번이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3 플러스 1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세 가지 이룬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3 플러스 1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에 성령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확정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주부터 다락방 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분은 이미 참여하시는 분인 줄로 애써서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 겸 두 가지 적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적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요 이 네 사람이 보여준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웃사랑 섬김과 관련해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재단을 만든 복지재단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이웃사랑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뭐 직원이 한 200몇십 명 정도 되고 또 막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최근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웃사랑분과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보내왔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웃사랑분과에서 한 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 설교가 끝나는 부분에 이웃사랑분과에서 만든 영상을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제게 보여줬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정말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지금 1대1 결연과 반찬 배달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참 사연은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지금 독거 노인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혼자서 이제 반찬을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정성껏 지금 여기 드림센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이따 영상 보시면요 너무너무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할아버지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도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에듀투게더라고 지금 그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아이들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지금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 봉사자 선생님이요 영상으로 걔는 핸드폰 켜놓고 수학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장면이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마음껏 가치 있는 참 내가 그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의 동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붕 뚫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교만에 빠지느냐? 나는 항상 지붕 뚫은 내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난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교정해야 제대로 된 지붕 뚫는 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신실한 아버지세요. 이걸 지난 한 주 내내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오늘 본문의 내 사람과 같은 이런 분들을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울컥울컥했습니다. 한 주 내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한번 눈치채셨겠지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가평 우리 마을을 통해 지금 큰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앞장서 도울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만들고 성경적인 그런 꿈을 펼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두려우냐 여기서 제가 더 설치면 가평 우리 마을 망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막 그냥 이거 하니까 되네 그래가지고 막 직원도 제가 뽑고 막 내가 이거 막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100% 망해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커피숍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 할 때 제가 뭐 이거 10명을 쓰는 게 좋을지 뭐 5명을 쓰는 게 좋을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10명만 써도 되는 걸 뭐 20명을 쓰면은 제가 헌금하신 성도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을 제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총괄 디렉터는 누구를 세워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하고 광고도 해보고 또 막 기업에다가 또 그런 관련 있는 분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도와달라고 손도 내미는데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년 이맘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내년 가을에는 이게 이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 사람과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랜드라고 아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회장님이 한 주간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저기 이제 도움의 요청을 한 그게 들어가신 거예요. 귀에 일주일간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해주시는 대표이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주일 기간 가지시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yes or no 답을 주실 거라고. 얼마나 한 주가 마음이 졸였겠냐고요. 화요일 오전이에요. 그리고는 회장님이 육안하는 분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회의를 여셨는데 yes 분당 우리 가평우리 마을 도와주기로. 그래서 팀을 보내서 이런 모든 절차에 이분들은 뭐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기업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를 뭘 요구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왕에 그래서 쫙 보내줬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 대표이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보내온 걸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될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팀을 만들기로 했대요. 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이 전화를 끊고도 그 요새 왜 그 인터넷 뱅킹에서 돈 빼먹는 사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인가 이게? 이게 기업에서 한 교회가 하는 일을 왜 팀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분께도 또 그 회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뭘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늘 나는 내 사람 쪽에 태권 난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을 깨뜨려 주시기 위하여 네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보내준 내 사람의 혜택을 잊고 있었는지 아느냐. 한 주 내내 또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좀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에서 10권짜리 이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책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책을 이제 누군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친동생의 책이다. 교회가 왜 이따위 책을 만드느냐. 그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닌데 이게. 그 내가 너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게. 제 지난 주일날 그 책을 구입하신 부모님들에게 혹시 오해가 될까봐 미리 이제 이런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나가고 지난 주일 이후로 그 책을 아는 분들이요. 얘네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운 어떤 교수님이 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게 오해라는 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내가 풀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미국에 있는 그 사역하시는 전사님은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오해라는 걸. 한 주 내내 이런 분들의 손길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 내내 제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가 맨날 누구를 돕고 네가 맨날 미자리 미래자리 교회를 돕고 네가 맨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찬수 목사 네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마운 내 사람이 있었는지 아느냐. 한 주 내내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바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였노라고
내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걸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이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를 도우면 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친절히 보여주신 증표예요. 이 답을 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걸 얘기 드릴게요.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진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다가 이게 막 미국 전역을 뒤덮고 이제 그게 막 방화, 상점, 약탈, 막 폭력 이렇게 뒤덮고 있던 그런 상황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신 영상이에요. 기도가 한 5, 6분 긴 기도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토라진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칭찬의 말이 아니라 커다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1절을 인용하더라고. 기도 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 우리의 교만을 내리치시기보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요나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듣는데요, 요나가 가진 어리석음이 뭡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사장에서 하나님께 썩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께 지금 성이 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논리정연한 자기 논리대로였다면요, 요나는 요나서 1장 말이나 2장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논리대로 했다면, 자기 논리대로 했다면 요나의 목숨이 뭡니까? 그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자기를 불쌍하게 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안 죽고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 성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모순을 보이는 요나가 이게 저라는 걸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분노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온전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에 찬, 울분에 찬 지적질은 사장의 요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누가 연약한 자를 그런 식으로, 지 잘못이지 뭐,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저 몸도 못 가누는 병 얻은 거 아니야? 그런 정확한 판단과 분석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를 살려야 되겠다, 지붕을 뜯어 오해를 받더라도 누가 지붕 뚫은 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도 이런 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적용을 만들 수 있었냐면은요, 5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주목한 건 주님이 그를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작은 자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논은 글자 그대로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집합적으로 후대, 후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테크논은 그 친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서 그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그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한 거. 빌레몬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아들이 테크논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중풍병자를 영어 NIV 성경을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영어 성경에는 마비된 환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특징은요, 병으로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몸이 마비된 환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작은 자야, 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수많은 우리가 도와야 될 연약한 이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도와야 될, 적용해야 될 인물은 저는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악한 음란한 영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엄습을 해버려서 마비된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성률 연구소를 만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책, 10권의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런 책을 그 왜 다른 교회들은 안 만드는데 별나게 우리는 왜 이런 거를 만듭니까? 왜 만들어서 또 1년 만에 또 이런 오해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일을 왜 불길로 왜 뛰어듭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이런 거 못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느냐고요? 정답 간단합니다. 그 중풍병자들이 지붕 뚫을 때 이거 욕먹을 짓이다, 이거 오해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붕 뚫은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어떡합니까? 오해를 받아야 되면 감수해야죠.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오해하는, 그 반발하는 분들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일 두드러지는 게 이 조기 성애화 반대. 이 조기 성애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어린 애들한테 너무 구체적인 생식기 정보나 그림 등을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보다가 보면 어린 아이가 거기에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자극받을지 모른다. 아, 그 말에 나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건 위험한 거 맞아요. 그리고 사실요, 저는 이제 60살을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사람의 생식기, 몸 이런 거로 교육을 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너무 민망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 교역자들한테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다. 이 그림 빼면 안 되겠냐고. 아니, 그림이 없어도 설명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주장하는 거나 우리 그 교역자 팀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그 조기 성애화 문제를 거론하는 그분들의 시각이 옳다는 거예요. 맞는데, 위험한 거 맞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애들이 지금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안 가르치면은 애들이 다 모르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유치원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애들 우리만 민망하죠. 애들은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집에서 안 보여줘도 뭐 학교에서 다 배우고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현실. 지금 애들이 접하는 그 막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애들을 갖다가 지금 사로잡는데 가정에서만 이거 민망하다고 안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모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몸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창조와 구속의 원리로 몸과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악한 것들이 이것을 사로잡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 책을 만들게 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부모마다 판단이 다르고요. 부모마다 판단이 다르고 또 아이들의 발육도 다 달라요. 몸도 발육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 책은 부모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미국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와 잘 맞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건 친동성애를 부추기는 책이라고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그렇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는요,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책은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물결이 범람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보겠다는 고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만든 콩고디아 출판사는요, 미국에서 보수 중에도 대표적으로 건강한 보수 출판사입니다. 그런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수가, 여러분이 우려하는 그런 책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 사실 제가 그 사과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저자에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책을 이제 제 느낌에 아마 이게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이게 대놓고 표현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얼렁뚱땅 넘어갔나 보다. 제가 공개적으로 저자에게 사과합니다. 완전 오해예요. 이 책은 자녀 교육용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동성애에 찌들어 있는 그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아이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또 단호하게 또 가르치잖아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뭐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그 팀에서 몇 가지를 이제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번역이 애매하게 문화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사회의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번역을 한 부분이 오해를 일으켰다. 그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역자 팀에서 그런 거 다 뒤졌습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영어 실력도 꽤 돼요. 그 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건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번역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줄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 번역을 바꾸어도 문맥을 놓치면 이게 또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각 줄을 넣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상세하게 거기다가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독자 연령층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요, 맨 마지막 9번, 10번 책은요, 미국에서 15살 이상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라는 책인데요. 우리 팀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요, 결혼을 앞둔 청년, 대학생 이상 청년으로 나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미리 구입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 봐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재로 쓰시기 전에 꼭 부모가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성적인 공격을 아이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우리는 다 컸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아파 난 아이는 다 컸지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청소년들은 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복잡했다가 또 먹구름이 밀려왔다가 너무너무 고마운 네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오해 풀어주겠다 해서 기분이 또 풀렸다가 다시 우울했다가 나 바보 아닌가? 1년 전에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순환을 당해놓고 또 왜 안 해도 되는 걸 하냐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드림센터를 환원하고 가평운이 마을을 만드는 이 모든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단체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적을 하셔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를 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뭐라도 가르쳐주시면 배우고 뭐라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는 힘원 앞에서 네 명의 지붕을 뚫는 자들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서 원 마이너스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그 적용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저 영상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 그것을 해서 섬기는 그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마음껏
나눌 수도 없는 지금, 그래서 당신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야 할 시간,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심심해요. 무료하고 답답한 일상에 찾아온 달콤한 만남, 의리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의 행복한 웃음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던 정식 씨의 얼굴에도 드디어 미소가 번집니다. 하나님, 영 보고 힘내요. 없어요. 해요. 더욱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진 고립된 일상.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포장한 반찬을 들고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어르신을 보니 덩달아 행복이 채워지는 하루입니다. 잘 먹을게요. 긴급한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쉼없이 울립니다. 이번에 추천 대상자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으로 주거보증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늘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매일 저녁 마주보며 공부하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사무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시오 안녕. 유진이 왔네. 언제 왔어? 안녕. 자, 오늘은 연립방 정식을 할 차례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도 함께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니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선생님이 매주마다 온라인 강의로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개념도 잡히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서로에게서 멀어진 사회적 거리의 시간 속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자 다가가는 사랑의 움직임.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붕 뚫은 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중풍병자였습니다.